좀 치열할 수 있는 선거였는데 초기에 약간 선거 시작하면서부터 예. 약간 좀 임팩트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약간 힘이 약간 빠진 듯한 느낌 이런 게 제주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국적인 건 제주도 안에서. 제주도 안에서. 네. 예, 예. 전국은 이미 빨간색으로 다 물들었기 때문에 경기도 빼고. 좀 대응하는 어떤 그 임팩트 있는 후보를 공천했으면 선거전이 어땠을까? 이름값에서 좀 밀렸다라는 말씀.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5%를 어떻게 해서 한 석이라도 비례대표를 썼으면 나름대로 이제 선거 과정의 다양한 어떤 그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예. 안 됐다라는 게 센터장님께서 약간 변명인데 좀 예. 아쉬운 거는 저도 방송국에 건의도 해봤지만 예. 그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예. 예를 들면 토론회 예, 소수정당 후보들 분명히 나가서 발언기 주셔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반면에 황진 후보님 소통부지사지만 또 방송 출연 거부하신 바람에 오, 상장기업 글쎄 우리가 참 제주도에서 상장기업을 하려면 예. 기업이 어떤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예, 예. 과연 그냥 만들어서 와주시오 해도 될 건 아니거든요. 예. 어떤 정책 수단이나 어떤 여건 조성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내겠다는 건지 예. 땅 파는 회사는 유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설마 그런 거 땅 파는 회사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이런 것도 아니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아, 예, 예. 이 부분은 예. 저희도 한 20년 해왔던 상황이기도 하고 예, 예. 또 도민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권력이 독점되다 보니까 어쨌든 다음 4년 뒤에 지방선거에서는 예. 도민 입장에선 도지사만 뽑는 게 아니라 여튼 뭐 시장 군수 이렇게 해서 예. 네,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거의 뭐 한 달여 만에 시사 전망대가 제자리를 찾아왔는데 그동안 선거 관련 내용들을 다루느라 한동안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주 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오랜만에 자리해 주셨고요. 실망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매주 목요일에 시사 전망대를 함께해 주실 현덕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변호사님 소개 전에 센터장님은 예. 저희 뭐 한 달 가까이 못 만났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조용히 예. 수도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아, 수도하는 마음으로요. 선거에 출마는 안 하는데 제일 바빴다는 얘기가 막 들리긴 하던데요. 아, 뭐 건의문 낼 게 워낙 많아가지고. 건의문. 네, 조용히 건의문 전달했습니다. 그게 이제 또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앞으로 또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말로는 다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아마 뭐 이 선거 기간은 말 부주만 받으신 네.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새롭게 합류해 주신 현덕규 변호사님.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덕규입니다. 그리고 진행자님께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정통을 지키면서 품격으로 예. 제주 시사를 리드하는 예. 이 프로그램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예. 딱딱하지 않게 예. 시사 문제를 이제 경쾌하고도 솔직하게 예. 한번 풀어볼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슬로건이 정통과 정품이었습니까? 정품격? 정품? 정통과 품격. 예. 아, 늘 고품격 시사 토크를 지향하고 있죠. 아니, 근데 두 분은 서로 아시는 사이입니까, 원래? 예, 저는 뭐 상당히 친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예, 저도 우리 강호진 이제 센터장님 좋아하는 예. 후배님이죠. 예. 예. 제주 시사에 저보다 한참 더 많은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제가 항상 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남들 대타 드릴 때 항상 만났습니다. 그건 정말 실제 소리 아닙니까? 예. 두 분의 입담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이제 라디오 제주시대를 하면서 앞으로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마이크 조금만 좀 가까이 해주시고요. 예. 예. 자, 저희 뭐 선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 네. 선거가 끝났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뭐 전국적인 판세에서는 좀 막 뒤집히는 부분도 있고 있어서 굉장히 좀 치열했던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뭐 도지사 선거 얘기부터 해볼까요? 아무래도 제주 도지사 선거에 관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번 도지사 선거를 바라보면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느꼈던 바에 대해서 한 말씀씩 먼저 여쭤보도록 할까요? 변호사님? 예. 예, 사실 이제 선거 바로 시작하자마자 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오영훈 지금 당선자가 리드하는 예.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후보 공천하는 과정에서부터 예. 과연 이제 허양진이라는 정치 신인이신데 예. 도의원 재선에다가 국회의원 재선을 했던 그 아주 그 일종의 어쩌면 이제 정치 무대에서 검증을 받은 후보와 예. 제대로 된 어떤 경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과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그게 이제 확인이 되고 그거를 예. 따라잡기 위해서 나름 허 후보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예. 정치를 해온 시간도 짧았고 예. 그래서 좀 이제 역부족이었다 예. 하는 느낌입니다. 혹시 본인이 나갔으면 더 잘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하신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다른 선거 준비. 예. 자, 그러면은 참고로 참 말씀을 먼저 드려야죠 청취자분들께. 변호사 현덕기 변호사께서는 국민의힘 지금 당적을 예. 갖고 계십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강호진 센터장께서는 이번 선거를 보신 느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이 또 집권당이 됐는데 예. 좀 아쉬운 거는 뭐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는 아니지만 예. 좀 치열할 수 있는 선거였는데 초기에 약간 선거 시작하면서부터 예. 약간 좀 임팩트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 이제 민주당과 각을 세운다거나 이런 게 좀 예. 컸어야 되는데 약간 힘이 약간 빠진 듯한 느낌 이런 게 제주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국적인 건 제주도 안에서. 제주도 안에서. 네. 예, 예. 전국은 이미 빨간색으로 다 물들었기 때문에 경기도 빼고.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제주의 예. 정치 환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예. 좀 약하다. 그러니까 좀 집중적인 스터디가 있어야 되는 연구가 예, 있어야 되고 예.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냥 관행적인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김포공항 논란 말고는 딱히 도와준 건 그렇죠, 없었지.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사실 그 선거 결과가 나온 마당에 예. 그 낙선하신 허 후보님이 계시긴 한데 복귀를 해보면 예. 좀 더 임팩트 있는 후보 그러니까 관록의 재선 뭐 도의원 예. 또 재선 국회의원을 한 상대방 후보 물론 예. 그 당시에 아직 미정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근데 또 이제 경선 과정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 좀 대응하는 어떤 그 임팩트 있는 후보를 공천했으면 선거전이 없었을까. 이름값에서 좀 밀렸다라는 말씀.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슬로건으로 네. 보면 초창기 허영진 후보님 측이 소통하는 부재사였거든요. 예. 마지막 거의 끝에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이 나온 게 나와 있는데 예. 차라리 거 처음부터 예. 나는 대통령의 이제 되게 친하다. 예. 그래서 강한 여당을 밀어서 이렇게 좀 나갔어야 되는데 예. 약간 순서가 바뀌어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은 일단 이름값에서 정치 신이다 보니까 좀 밀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젠다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예. 예, 선거 이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좀 미스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서양진 후보님이 일반적으로는 대학 총장까지 하셨으니까 예. 뭐 경력이 그렇게 뒤지지는 않는데 예. 정책을 추진하고 도지사로서 또 정치를 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학교 총장님이라는 커리어는 그다지 예. 그렇게 힘이 있다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나이에 있어서나 어떤 그런 그 배경에 있어서나 다른 선택을 당의 입장에서는 예. 사실 이제 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주시 울 보궐선거에 파격적인 예. 또 전략 공천을 했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그게 저는 주요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도지사 후보에서는 거꾸로 예. 국힘당에서 그런 어떤 파격적인 선택으로 대응을 했었으면 예. 결과는 물론 승패를 바꿀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선거는 한번 이제 뭔가 좀 멋있는 해볼 만한 합을 맞춰볼 수 있고 예. 그게 다른 도의원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는 이제 아쉬움이 좀 있죠. 그렇죠. 도지사 선거가 다른 선거들에까지 좀 영향을 미칠 그렇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저희가 그 득표율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우영훈 이젠 당선인이 됐죠. 당선인이 예. 제주도 전역에서 이제 55.14%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고 화양진 후보가 39.48%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를 저희가 뭐 방송사, 언론사들마다 진행을 했었는데 좀 비슷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죠. 중간에 ALS 돌린 것들은 한 자릿수였거든요. 예. 그것 빼고 예. 소위 안심번호를 이용한 조사 결과하고는 큰 차이는 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색당의 부순정 후보가 1.94% 예. 예, 그다음에 무소속의 박찬식 후보가 3.42%를 기록을 했는데 예. 이 부분은 두 분 어떻게 평가들을 하십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두 분이 예.
표방하는 가치도 예. 나름대로는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선거에서는 너무 이제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예. 사실 이제 좀 그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다양한 가치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예, 예. 어떤 그 좋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지 예. 일방적인 거는 어떤 경우에도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이제 박찬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이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되시기 때문에 잘 아는데 뭔가 그 구도에 있어서 예, 예. 부순종 후보를 하고 이제 그런 그런 진영에 네. 범뭐 시민사회 단일 후보 뭐 이런 예, 형태로 됐으면 예. 조금 더 파급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도 물론 정의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어서 좀 어중간한 부분이 있는데 예, 예. 5%를 어떻게 해서 한 석이라도 비례대표를 예. 썼으면 나름대로 이제 선거 과정에 다양한 어떤 그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예. 안 됐다라는 게 상당히 그런 좀 그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센터장님께서는 약간 변명인데 좀 예. 아쉬운 거는 저도 방송국에 건의도 해봤지만 예. 그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예. 예를 들면 토론회 예, 소수정당 후보들 분명히 나가서 발언 기회 주셔야 되는데 안 주다 예. 보니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반면에 황영진 후보님 소통부지사지만 또 방송 출연 거부하시는 바람에 그런 네. 그러한 부분도 좀 아쉬운 게 좀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범시민사회 단체라든가 시민사회 진영이 예. 이제 시민 후보로 이렇게 하나로 못 간 부분도 아쉬운 있지만 또 정당 입장에서는 또 예. 합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또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한쪽은 또 무소속이었고 한쪽은 정당이었기 때문에 예. 또 기계적으로 하긴 어려운 그러니까 거죠. 사실은 이제 제주도뿐만 아니라 예.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소수 정당을 예. 하시는 분들이 정말 현실 정치에서 자신들의 포지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심각한 고민을 해서 필요하면은 정말 합종 연행을 예. 할 수 있는 용기와 실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말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이제 그 소수정당이 도의회에서 없습니다. 이제 단 한 석도 지금. 2004년 이후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 처음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래도 정의당에서 한 석을 예. 가져갔었는데 이번엔 5%는 기준점은 넘기긴 했는데 또 그게 안 됐다면서요. 국민의힘이랑 또 예. 민주당이 또 양당에서 그냥 다 이제 네. 나눠갖는 8석 중에 4석, 6석 똑같이 나눠가는 바람에 야 그럼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양한 가치가 반영될 여지가 이제 더 좀 없어지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5%라는 기준이 약간 애매한 뭐 법률적 기준도 아니고 약간 예. 애매한 오히려 진입장벽을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아닌가 예예 예. 어쨌든 그 뭐 사실은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전국적인 그렇죠. 상황이어서 이제 사실은 대선 때부터 예. 그 어떤 정의당의 위기 녹색당은 뭐 사실 이제 대선에서는 존재감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정의당과 녹색당 그 밖에 어떤 시민사회 세력이 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그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 그냥 이제 타성적으로 밀고 가는 듯한 느낌이 예. 좀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이제 리빌딩이 좀 안 돼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당선자가 나왔잖아요. 예. 이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이제 뭐 후보였다가 이제 당선자가 됐는데 혹시 당선자의 공약 중에 눈여겨본 부분이 두 분께서는 뭐 있으신지. 저는 확 눈에 들어오는 게 예. 20개의 상장 회사를 예, 상장 기업. 네, 상장 기업을 제주도에다가 예. 유치를 하겠다. 유치하거나 만들겠다. 만들겠다. 예, 예. 그러니까 상장 기업 글쎄 우리가 참 제주도에서 상장 기업을 하려면 예. 기업이 어떤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예, 예. 과연 그냥 만들어서 와주시오 해도 될 건 아니거든요. 예. 어떤 정책 수단이나 어떤 여건 조성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내겠다는 건지 목표를 제시했었으니까 예. 아마 오영훈 이제 당선인 이제 도지사께서 예.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동안 제주에서는 계속 이제 환경의 가치를 뭐 보존하자는 또 시민사회 요구도 있었고 민주당도 예. 그게 어느 정도 부합하는 환경수도 공약도 있었고 과거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기업 유치하는 데는 그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 타협적인 어떤 예. 절충 정책 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예. 그 땅 파는 회사는 유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설마 그런 거 땅 파는 않겠죠? 회사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 상장 기업을 부동산에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뭐 환경 관련된 공약들도 많이 내걸었는데 서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주에서 그런 환경 가치를 유지하면서 하려면 예.
환경에 영향이 덜한 IT 기업 예. 전형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미 왔었던 그 기업도 좀 떠나려고 한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운 또 기대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예. 아니면 또 환경 관련 재활용 어떤 업체라든가 예. 근데 그런 재활용 업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큰 회사들이 없어요. 상장할 정도 수준에. 예. 그래서 이제 제주 그동안에 표방해온 제주의 가치라는 부분하고 예. 그 상장이라는 또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 회사를 만드는 거하고 어떻게 실천을 해낼 건가. 예. 단순히 공약이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실천을 하려면 아 인상적이긴 하지만은 예.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그렇죠. 공약이었다는 예. 말씀이죠. 비판전에 비판. 예. 예. 센터장님께서는 혹시 눈여겨본 공약이 있으십니까? 당선자 공약 중에서? 저는 뭐 소망사항이기도 한데 예. 그 오영훈 당선인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아, 예, 예. 이 부분은 예. 저희도 한 20년 해왔던 사항이기도 하고 예, 예. 또 도민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권력이 독점되다 보니까 어쨌든 다음 4년 뒤에 지방선거에서는 예. 도민 입장에서는 도지사만 뽑는 게 아니라 여튼 뭐 시장 군수 이렇게 해서 예. 뽑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행히 예. 당연히 공약하셨기 때문에 네. 꼼꼼하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예. 그 부분도 사실 좀 예.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아, 왜요? 제주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아니고 명확하게 법인격이 있는으로 정립. 그랬어요? 예. 그리고 없으면 굳이 저희가 뭐 이제 법인격이 있으려면 예. 단순히 이제 집행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의결기구로서 또 의회까지도 만들어야 된다는 아.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그 제도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예. 예.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예. 지금 현재 행정체제를 기준으로 하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잖아요. 예, 예. 법인격인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온다 그러면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정치적 라이벌을 스스로 만드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저 이제 화장실 갔다 왔다라는 말씀하시는 거 지금 예, 같네요 그래서, 보니까. 예, 그래서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실천하기가. 예, 예. 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지켜볼 만한 공약이죠. 그게 돼야만 예, 예. 지역 정치 활동도 예, 예. 도지사를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다 차근차근 갈 수 있는 단계적으로. 예. 저희랑 인터뷰 대담할 때는 행정체제 개편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을 네. 고려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에 나왔던 대로 뭐 시를 또 나누거나 하게 된다면은 관련된 또 의회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좀 장기적으로 풀어갈 과제가 되겠죠. 아니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되고 2000 예. 아, 그 4년 뒤에 질러야 됩니까? 2022년 2024년까지는 법 개정이 다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만 다음 2년 더 뒤에 예. 도민들이 뽑을 수 있는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우리 법에 있는데 예. 활용 안 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러닝메트 제도가 이제 활용 안 되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어찌 보면은 하나의 전제 포석으로서 예. 해 나가면서 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실천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예. 그게 없이 지금 사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 하에서 예. 제주도 도지사의 권한이 제왕적 도지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예. 과연 그게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저희 이제 고정으로 첫 방송인데 예. 이야기하다 보니까 1부 시간 다 갔습니다. 지금 아, 벌써. 예. 그래서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